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XE4 사용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GFX100S와 XE4가 같은 날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카메라를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해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XE4를 일주일 동안 제가 사용해 보고 느꼈던 특징들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번 S10 영상에서 저희 리뷰를 도와주었던 변지은님이 이번에 XE4를 직접 구매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변지은님도 만나서 XE4에 대한 의견과 함께 후지필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와 친한 유튜버들한테 그냥 XE4를 바로 보여주고 첫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감독이라고 하고요. 오늘 보니까 네. 후지필름 X100V를 구매하러 가신다고 그러시던데. 네. 근데 이거를 제 손에 쥐어주셔서 약간 그 중고차 사기처럼 나는 분명 100V를 보러 왔는데 왜 갑자기 내 손에 이 E4를 허위 메모리야? 네. 허위 메모리처럼 우리 허위 메모리. 네. 그래서 약간 당황했고요. 저는 분명히 100V를 보러 왔거든요. 근데 제 손에 XE4이라는 제품을 지어주셨네요. 그게 100V랑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해가지고 일단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아직 저는 몰라요. 왜냐면 100V를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V가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지금 XE4 리뷰를 진행 중이라서 손에 딱 만졌을 때 느낌이 그냥 첫 느낌 어떤지. 네, 첫 느낌. 근데 사실 만지기 전이랑 만졌을 때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만지기 전에 딱 보죠? 그럼 손에 쥐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데 잡는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그립이 좀 부재한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약간 토이 카메라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사실 후지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데 가격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199,000원. 199,000원? 그러면 괜찮다. 작고 컴팩트하게 취미용으로 사진을 찍을 거라면은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더 선호될 수도 있겠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후지필름은 리노 작가님과 함께. 이번에 후지필름에서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어요. XE4라는 카메라인데 요거 그냥 첫인상 정도 이제 가전주부님한테 여쭤보려고. 이거 너무 조그맣다. 제가 XT4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XT4로 전 동영상 촬영을 주로 하고 사진을 많이 찍진 않는데 사진은 이제 똑같은 거네요, 그거랑. 이게 너무 가볍고 조그맣다. 근데 네. 그립감이 여기 잡을 게 없어요, 지금. 원래 물건 잘 떨어뜨리시죠? 네. 파괴하잖아요, 저 항상. 근데 이거 잡다가 무조건 이 가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손잡이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무게는 진짜 가볍다. 이것만 조금 보정을 하면은 이것만 조금 뭘 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액세서리 킷을 팔아요. 그립이랑 이 엄지 그립을 따로 팔아요. 사야 되겠네요, 그거. 찍어볼까? 야, 이거 좋았어. 네. 이게 그립감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진짜. 근데 예쁘게 나온다. 색감은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버는 다르다. 네,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역시 유튜버는 유튜버네요. 우선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그립이네요. 아무래도 이 그립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의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변지은님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S10 리뷰에 이어서 두 번째로 XE4의 리뷰를 같이 하게 된 변지은입니다. 샀어요! 제가 드디어 후지피플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다른 카메라에 없는 필름 시뮬레이션이 일단 가장 큰 이유였고요. 미러리스와 필름 카메라를 다 정리하고 XE4를 사게 되었습니다. 배송 온 지가 제 생일에 이게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출시일에 바로 받아서 한 지금 일주일 정도 써본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필름 카메라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디자인이라서 일단 디자인에서 너무너무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XS10이랑 계속 고민을 하다가 XE4를 사게 된 이유도 디자인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작은 크기로 나왔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거는 원래 일반 카메라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들어가는 휴대성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가볍고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렌즈가 XE4랑 같이 살 수 있는 렌즈인데요. 27mm 화각이 저한테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비슷하게 표현이 된다고 느꼈고 XE4 카메라의 컨셉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부담 없이 카메라를 가볍게 들고 다니다가 나의 시선에서 본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 그리고 카메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화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필터를 씌운 듯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필름으로 찍는 듯한 좋은 화질을 느꼈고요. AF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냥 찍는데 부담이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조작법도 이제 쓴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편한 조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XE4의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온 단점으로는 그립감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원래 필름 카메라를 계속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그 필름 카메라는 이거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에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이건 가볍고 그립감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손떨방이나 그 방진방적 기능이 빠진 것은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참아줄게. 예쁘니까. 아쉬운 거 번들 플래시가 없어요. 플래시가 원래 소니나 캐논이나 내장되어 있는 게 많고 얘는 디자인 때문에 뺐다 치더라도 그래도 따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너무 섭섭합니다. 원래는 카메라를 사실 매일매일 들고 다니거나 일상에서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행을 갈 때나 뭐 진짜 출사를 오늘 나가야겠다 할 때만 들고 다녔었는데 XE4는 그냥 매일매일 가방에 넣고 다녀도 부담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상에서의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변지은님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기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개인의 취향이나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XE4 또한 인터뷰한 분들 이외에 다양한 분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의견 차이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았고요. 다음은 제가 일주일 동안 XE4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엑스E4의 첫 번째 특징은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입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RF 방식의 필름 카메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예쁜 카메라임에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위 있는 디자인 시상식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매년 수많은 제품들의 디자인으로 수상을 하고 있는 후지필름답게 이번 XE4 역시 정말 예쁘게 카메라를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성능과 함께 예쁜 디자인으로서 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립감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예쁘다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XE4는 디자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E4의 두 번째 특징은 작고 가벼운 바디에서 표현해내는 뛰어난 이미지 품질입니다. 엑스E4가 디자인만 예쁜 것은 아니거든요. 작고 가벼운 바디에서 표현해내는 이미지 품질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현재 후지필름의 최신 바디인 XT4와 X-Pro3에 들어간 화상 처리 엔진인 X-Processor4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최신 바디들과 동일한 이미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바디답게 후지필름의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후지필름에서 출시한 모든 필름 시뮬레이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진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빠르고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AF 성능도 XT4, X-Pro3와 비견될 만큼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무게에서 오는 이점과 동시에
동시에 빠른 AF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더욱 안정감 있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들고 다니면서 다양한 사진들을 찍어봤는데요. 무게에서 오는 그 가벼움 때문에 제가 포착하고 싶은 순간들,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빠르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엑스E4의 세 번째 특징은 동영상 기능입니다. 이런 작은 카메라에서 얼마나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후지필름의 특징답게 엑스E4에는 모든 최신 기능을 넣어주었습니다. 후지필름을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후지필름은 이 기능들로 끝나누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뭐 인터페이스 상에서 상급 기종과 보급 기종의 차이를 나누긴 하는데요. 기능적으로는 정말 아낌없이 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엑스E4는 4K 30프레임, 420, 8비트 녹화 가능하고요. S10과 같은 영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S10과 100V와 함께 닌자와 같은 외장 레코더를 이용하면 422 10비트로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더 유리한 영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2포는 FHD로 240프레임 고속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영상을 찍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엑스E4의 네 번째 특징은 휴대성입니다. 이번 엑스E4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휴대성의 극대화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시리즈에 있던 그립마저 아예 없애버리고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와 같은 디자인을 가져감과 동시에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비슷하지만 두께는 10cm 이상 줄임으로써 언제나 휴대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은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카메라 같은 것은 넣을 수 없었는데 엑스E4 같은 경우에는 요 27mm 렌즈를 사용해서 가방에 자주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담 없이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메인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메인 카메라 이외에 작기 때문에 서브 카메라로 들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2포의 네 가지 특징을 제가 느꼈던 점들과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좋은 점들, 특징들 이외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작 버튼의 간소화입니다. 사실 후지필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직관적인 조작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X2포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버튼들이나 다이얼 등을 삭제함으로써 최대한 심플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X2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불편한 점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기능들을 조작하고 설정할 수 있지만 신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버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나 교육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그립감입니다. 물론 필름 카메라의 레트로한 디자인을 담은 예쁜 카메라이긴 하지만 유저들이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그립감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은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 필름 카메라의 무거운 디자인 하지만 그립은 없는 이 디자인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X2포를 사용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편한 그립감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 X2포의 그립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X2포의 그립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지필름에서 이번에 액세서리 킷을 같이 내지 않았나 싶어요. 휴대성과 이 레트로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액세서리 킷을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 그립감에서 좀 아쉽 하시는 분들은 액세서리 킷을 같이 구매하라고 그렇게 출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X2포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특징들이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리뷰 영상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총평을 내리자면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위해서 편의성은 포기했지만 성능은 포기하지 않은 카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X2포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래서 후지필름을 좋아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카메라라는 게 유저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사용성이 개선되고 점점 좋은 카메라를 내는 건 맞지만 회사가 디자인 철학을 고수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이 제품에 녹여내는 것 또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약간 고집스러운 마인드가 저는 오히려 후지필름을 사용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X2포 역시 후지필름의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최신 기능은 빠지지 않고 넣어줌으로써 유저들이 편하고 빠르게 좋은 이미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